아, 너무 똥꼰대? 그렇지.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 올리면 아까 그 300 트릿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오, 목돈 마련의 꿈을 한번 이걸로. 어, 네.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네, 지금 아마 온도 한 35도 정도, 제가 이렇게 땀이 막 이렇게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야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같이 산책도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새 컨텐츠, 같이 산책할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게스트는 아,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방송인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외계인 같다 라고 느낀 분, 그리고 그 반려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이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이기훈 님입니다. 네, 그리고 빼놓으면 안 되는 우리 테디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첫 고민을? 게스트로 제일 부르고 싶었는데 사실 이기훈님 옆에 있는 게 남자로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제 팬들이 좀 떨어져 나갈까봐. 아, 별 말씀. 네, 그런 걱정에 네. 제가 반려 문화와 이런 것들로 대화 나눠본 분들 중에 가장 진심인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정말요? 가장 처음으로 모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회가 또 새롭네요. 혹시 모르니 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이자 치고르 테디의 보호자, 가족 이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테디가 오게 된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테디가 오게 된 거는 21년 초네요, 벌써. 네. 네, 근데 그 씨앗은 사실 테디가 오기 전에 이제 10년 넘게 했던 루키라는 제 반려견이 먼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그때 씨앗을 던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좀 팬로스로 좀 힘들어 하다가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다음에 만약에 반려견을 내가 입양하게 되면 무조건 내 도움이 절실하거나 사람 품이 절실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테디가 딱 마침 등장을 하는 바람에 바로 이제 테디를 데리러 대전으로 갔죠. 그런 유기견을 입양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희는 키워봤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더 추천을 하는 편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뭔가 편견을 가지거나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 좀 어떻게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저도 품종견을 키울 때는 유기견에 대한 막연한 그런 편견이 있었죠. 사납거나 그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시설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 아, 이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겠구나. 그런 편견들을 이제 유기견에 대한 커뮤니티나 뭐 SNS를 통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리고 유기견도 충분히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고 그때의 제 믿음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건강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아주 좋은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죠. 살짝 우선 좀 보면 아, 얘가 대충 어떤 아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테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별로 없다. 아, 그 정도입니까? 엄청 젠틀하고. 네, 엄청 젠틀하고. 아, 이거 기분 되게 좋네요. 하지만 테디한테는 약간의 겁도 있어요. 아, 맞아요. 겁이 있어요. 결국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고 좀 젠틀한 친구가 됐다라고 저는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좀 유기견 키우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네. 조금 머뭇머뭇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좀 해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유기견이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품종견 똑똑하다고 하는 강아지들보다 처지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펫샵에서 돈 주고 생명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F시라고, MBTI. 아, 맞습니다. F. 저는 완전 극T거든요. 아. 그래서 좀 더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아지 번식장도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기견 보호소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안 키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얘네가 태어난 곳의 대부분이 유기견 보호소보다 환경이 안 좋아요. 맞아요. 요즘 유기견 보호소 얼마나 열심히 하는 곳들 많은데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새끼 강아지를 키우려고 안 해도 된다. 저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일은 어느 정도 성견이 된 강아지들과 세네 번의 산책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랑 맞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행복할 확률이 높다. 맞아요. 왜냐면 유전적으로 태어난 건 우리가 못 바꾸거든요. 뭔가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발현되는 게 7, 8개월 때부터 1년 넘어서부터 발현이 돼요. 그게 나랑 안 맞으면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 큰 아이들 유전적으로 거의 다 발현되고 내가 환경적으로 충분히 해줬을 때 나랑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고 할 아이들을 유기견 보호소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네, 유기견 입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유기견의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테디의 입을 빌어서 인스타에서 한번 살짝 풀어봐야겠네요. 지금 인스타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테디의 네.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 그거를 직접 쓰시는 거라고. 그건 테디가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맞춰야죠. 맞아요. 네, 그건 테디가 쓰는 거고 테디가 참 말을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문과인가 봐요.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연락했던 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시보호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계속 테디와 비슷한 친구들 보면은 마음이 가시고 하시는 거죠. 제 마음도 가는 거긴 하지만 테디 계정을 운영하고 테디가 인스타를 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게 테디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름 유명한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 키우는 유기견이어서 사람들이 그 특수성을 부여해주는 게 때로는 조금 미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테디만큼 좋은 가족 만날 수 있는 애들을 대신 조금 광고판이 되어주는 걸 해주고 싶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인보를 하면서 그 아이의 시점으로 테디가 글을 써주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가족을 만나게 해드리고 하숙 2기를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오면은 또 이제 그렇게 테디가 운영을 해주겠죠. 궁금한 게 기존의 강아지가 있는 집이 인보나 새로운 동생을 입양할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저는 다견 가구를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우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 다 제 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실은 뭐냐, 잘 지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연구 결과나 통계적으로 보면 둘이 더 잘 지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잘 지낸다라는 건 막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플러스 안 싸우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사는 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선 너무 겁은 안 내도 되는데 생각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다견 가구는 조선시대의 결혼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라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모르는구나. 우리 보호자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들을 마음에 들어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성별은 다른 성이 낫습니다. 동성보다요. 이성일 경우에 잘 지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는 한 2살에서 3살 정도. 딱이네요. 네. 그 정도가 가장 잘 지낼 가능성이 높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나서는 데리고 오면 저는 항상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줘요.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처음에는 겁이 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라. 그리고 몸집 차이가 너무 나는 거는 좋지 않다. 갑자기 소형견 키우다가 대형견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런 거는 가장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걸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테디를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테디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할 거다. 우린 또 느끼는 게 있잖아요. 배우님이 테디를 만나서 좋아진 거나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사실 저는 테디를 입양하고 나서 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정말 수시로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못 보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세상도 알게 되고 유기견이라든지 제2의 테디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보람을 느끼고 또 테디 때문에 정말 좋은 분과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아, 그래요? 테디를 데리러 가는데 제일 용기 내게 해준 사람이고요. 옆에서 같이 가서 테디를 데리고 오고 누구보다도 테디를 잘 알고 테디가 의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렇게 테디랑 반려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세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산책? 얘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산책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1순위로 두거든요. 그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다섯 개가 있어요. 반려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본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 저는 우선 이 다섯 개가 돼야지만 반려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렇게 뭐 산책이나 아니면 이제 놀이.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반려견과 보호자가 같이 행복하게 뭔가를 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맞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 어플 안에서 좀 볼 수 있고, 장난감 만드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장난감을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거를 사진 찍어서 인증하면 포인트를 주는,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테디도 열심히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배우님도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촬영을 할 때나 배우지, 촬영 없으면 백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로 여행을 몰아서 다니는, 근데 차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반려견이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이 큰 강아지를 넣는 캔넬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소프트 캔넬을 또 한동안 써봤는데 공간도 부피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테디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강원도 2시간 가는데 40분, 30분을 낑낑거리면 운전하는 보호자도 강아지도 그 시간은 여행에서 포함시킬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택했던 게 약간 넓게 쓰는 카시트였는데, 그걸 쓰면서도 이제 부족하고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와이프랑 같이 보완을 해가지고 반려견도 보호자도 행복한 이동이 될 수 있는 카시트를 그냥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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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맣게 준비해보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이제 반려견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제가 진짜 별거 아니고 그냥 반려견하고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 뭐 경험담, 서로의 생각을 약간 재밌게 구성해서 인스타그램처럼 테디는 거기서 테디 말하고요, 저는 제 말을 하고. 저 추천사? 알겠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책 나오실 때 제가 추천사를 쓰는 걸로. 저희 이 코너 이름이 같이 산책할까니까 같이 한번 산책하시면서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우리. 뭐 산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고 그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좀 어떠세요? 산책할 때 앞으로 가면 사실 좀 자유롭게 얘도 냄새 맡을 거 맡고, 이거 맡는 동안 좀 기다려주고 약간 그런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네. 근데 저 산책 딱 이렇게 해요. 그냥 딱 이 정도로 나보다 앞으로 갈 수 있어, 그리고 앞에 재밌는 게 있으면 줄이 당겨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한테 딸려가진 않을 거야. 하루에 산책은 몇 번이나 시켜주세요? 하루에 뭐 최소 두 번은 하고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 더우니까 낮 시간 피해가지고 아침에 나가거나 이제 해 지고 나면은 가는 편이에요, 요즘엔. 그러면 거의 야외 배변 배뇨 하겠네요? 테디 대변은 거의 산책 중에 야외에서 하고요. 그쵸? 소변은 집에서도 잘 하고요. 보통 보호자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 네, 다행히 아주 큰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야외 배변과 실내 배변을 같이 하는 게 사실 보호자들이 가장 원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 면도 많은데. 네. 예전에 산책일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도 쓰세요? 아, 요즘에는 산책일지는 안 쓰고 스마트폰이 좋다 보니까 영상으로 좀 많이 찍어놔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도 되고. 산책일지 얘기하셨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놀러 어플 있으시죠? 네네네. 역시 저희가 보호자님들이랑 강아지들이 산책 더 재밌게 하라고 저희 여기 플레이에서 여기서 챌린지 시리즈에 들어가면 이거예요. 아, 오늘 1일차잖아요 아, 산책하는 실시간으로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너무 똥꼰대? 그렇지.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 올리면 아까 그 300 트릿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오. 저는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돈 마련의 꿈을 한번 이걸로. 네.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챌린지가 많아요. 막 지금 딱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뱅트럴 파크라고 강아지들이랑 공원 왔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아, 여기도 공원인데. 네, 여기 공원이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테디를 한번 찍어볼게요. 테디. 에이, 좋았어. 재밌네. 유튜브에서 만드신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여기 많이 있어요. 장난감 만드는 법. 네네, 만드는 법. 집에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장난감. 막 저는 만화책에다가 간식 껴서 던져주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오늘 저희 놀러와의 새로운 콘텐츠
같이 산책할까? 첫 번째 게스트로 네, 우리 이기훈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또 첫 스타트를 또 제가 끊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물신양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테디 양육하는데 조언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실제로 같이 컨텐츠 촬영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테디 행복하게 잘 키울게요. 쭉 지켜봐 주시고 너무 더운데 요즘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테디도 소감? 네. 좋았답니다. 저희 시고루 테디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랑 또 배우님은 계속해서 또 우리 반려견 문화 좋은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 감사합니다.